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네. 예, 뭐 측근 비리 어쩌고 이제 그래요. 그것도 있어요. 네. 이제 이렇게 됐어요. 그분이 고소하고 막 이랬나 봐요.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고 법원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고 재항고도 기각되어서 후보자는 혐의 없음.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. 뭐 지금으로서는 클리어가 된 거죠. 네. 뭐 혐의사실 클리어가 됐지만은 네. 이게 이제 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,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느냐의 문제를 지금 도덕성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. 그 돈을 요구받은 후보자들은 박범계 의원하고 그 밑에 측근들 간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재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, 방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차차고라도 이 정도로 자기 측근들 관리를 안 한 사람이 관리를 안 한 사람이 장관 자격이 있겠냐는 그런 근본적인 지금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. 별로 뭐 이렇게 쉴드를 치고 싶어도 칠 게 없죠.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그러니까. 못했다. 정책 위원이 만약에 내 밑에 있는 전직 시의원의 내 측근이 그런 짓을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? 가만 안 둡니다. 불러 쪼팼지. 쪼패지는 않아요. 말로 안 되겠다. 네, 네.